안녕하세요, 아토주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 바지거든요. 지금 허리는 고무줄로 돼 있고요. 양쪽에 주머니가 있어요. 지금 옆선에 지금 여기 라인이 무늬가 들어간 원단이라서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별이 잘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옆선이 없어요. 없고, 지금 얘가 옆선 대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옆선을 만들면 옷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은 옆선을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가 2.5cm 핀턱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핀턱을 눌러 박을 수 있는 원단이 더 필요해요. 이런 디자인인 경우에.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길이는 복숭아뼈 발목이 다 덮는 정도 길이면 되거든요. 너무 길어도 비기 싫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실루엣이 입고 나서 다 살아 있어야지 예쁠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가 폭이 약간 작고 위쪽으로 가면서 조금 길거든요. 크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지금 주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다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 앞쪽에, 주름이 지금 하나씩 있는 것 같거든요. 앞뒤로. 그래서 주름을 제가 여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앞판, 뒤판 중심에 외주름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이 밑단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에서 6cm 정도 밑단이 들어가 있어서 위쪽에서 이렇게 박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밑단을 안 내면은 그냥 1cm나 1.5cm에서 눌러 박아야 되거든요. 밑단을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라인 잡는 거거든요. 이 라인만 잘 잡으면 될것 같고, 2차 변형하는 게 있어요. 여기 붙여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2차 변형을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패턴에서 잘라서 붙이는 건데, 붙여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고무줄이라서 오히려 더 쉽거든요, 붙이는 거는. 그래서 2차 변형하는 거는 옆선 붙이는 것만 하시면 될것 같고, 주머니 있고, 이 옆선에 라인만 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이 라인이 좀 보이게 잡으셔야 되고, 밑에가 폭이 조금 작고 위로 올라가면서 좀큰 옷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정도까지는 실루엣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훅 그냥 좀 짧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할게요. 자, 패턴 그리겠습니다. 자, 웨이스트는, 허리둘레는 제가 76, 그 다음에 길이는 92, 엉덩이 둘레는, 자, 98, 96에서 98 정도 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제가 98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단은, 이게 지금 이 샘플 원단은 청이거든요. 청 원단에다가 이 엽선에다가 배색을 넣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생활한복 원단 있죠? 린넨 이런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배색은 너무 튀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5cm 임의로 띄울 거고요. 자, 엉덩이 길이는 19cm. 자, 19.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들 길이는 힙 둘레, 자, 98 나누기 4 더하기 2cm. 자, 26.5cm입니다. 26.5. 26.5cm, 26.5. 자, 여기가 룰이 힙 4 더하기 2cm,
32, 32cm, 60, 32. 6cm 띄울게요. 6cm 그려놓으시고, 자 여기는 힙을 4로 나누셔서, 자 여유분은 4에서 6cm 정도, 이 정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주 좁은 옷은 아니거든요. 자 제가 5cm만 줄게요. 자 그래서 26.5에다가 더하기 5, 그러면 31.5cm네요. 자, 31.5. 31.5cm. 밑에까지 다. 자,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0.5cm 위로 올리셔서 그리고 자 여기는 1cm 넣겠습니다. 여기는 그 고무줄인데 여기를 왜 1cm를 넣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옆선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작업자가 정하기 나름인데 물론 기성복은 안 넣고 그냥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앞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힙이 들어가는 정도면 저는 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정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또 그 학원에서 패턴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안 넣고 그냥 수직으로 올렸더니 또 제 영상을 보셨는지 여기 넣으면 안 되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작업자마다 틀려서 넣으시고 싶으면 넣으시고 저는 넣는 게 더 이쁘거든요. 아무리 고무줄이라고 하더라도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나요. 크게 뭐 눈으로 확 보기엔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패턴이 이쁘면 옷도 예쁘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옷 같은 경우는 옆선이 골선으로 붙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옆선은 제가 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2등분 하세요. 재서 자 65.4cm네요. 65.4 나누기 2cm. 자 32.7 32.7cm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미들 길이를 제가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자 4cm만 내릴게요. 4cm.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해서 위로 5cm. 여기가 닉라인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미들 길이 4cm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6분의 힙, 자, 마이너스 1.8, 여기에서 더하기 1cm만 할게요. 자, 힙이 98이고요. 나누기 16, 마이너스 1.5, 더하기 1cm, 그러면 5.6cm네요. 5.6. 자, 여기.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등분선. 보세요. 자, 37이고요. 그러면 18.5cm네요. 자, 18.5. 18.5cm. 자, 그래서 중심선, 내직기선 그려놓으시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기본 실루엣은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여기 가운데가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름으로 넣어서 밑에를 오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차기를 한 상태는 여기가 이렇게 곡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가 주름이 들어가서 그거를 없애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여기 주름을 여기에다 다 넣더라도 이게 조금 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고 제가 할게요. 자, 여기 밑에가 좁은 폭은 아니에요. 지금 저 샘플이 밑에가 좁은 폭은 아니라서 9.5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폭이 너무 커서 그리고 지금 여기가 나중에 여기가 그 볼선으로 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9.5로 잡아볼게요. 이거는 사이즈마다 조금씩 틀리게 그려져야 돼서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얘는 9.5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9.5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운데에 주름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 주름이 외주름인데 잠깐만요. 3cm. 여기서 3cm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cm 들어가서 여기랑 얘랑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곡선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를 재서 15cm 재서 자, 여기까지 연결하시고 직선이어도 괜찮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채워질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cm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놓을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여기가 골선으로 연결이 될 거라 여기가 어차피 나중에 처지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를 고무줄분을 더 줘도 돼요. 그러면 한 2cm 정도가 여기가 1cm가 겹치니까 여기가 2cm 정도가 띄어질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1cm 겹치게 이렇게 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5cm 정도가 밑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다 눌러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cm, 이쪽으로 3cm. 자, 여기 외주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얘랑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고, 자, 위쪽에서 고무줄이 제가 5cm를 할 거거든요. 자, 여기 2.5cm 치겠습니다. 2.5. 그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그 주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주머니가
지금 이 안쪽 라인에서 이렇게 그려진 라인에서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그리셔야 되고, 여기 지금 여기 올라오는 라인 끊기는 게, 자, 여기에서 제가 6cm, 자, 5cm만 위로 올라올게요. 5cm 올라와서 지금 여기 곡선이 이제 끊어질 거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지금 주머니 라인이 얘랑 이제 이렇게 해서 주머니 라인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지금 잡을게요. 자, 여기 내려온 데에서 이거는 지금 제가 대충 잡을 거라서 조금씩 나중에 조금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아, 여기서 봐야 되죠? 여기가 지금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안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제가 6cm를, 6cm, 자, 지금 7cm를 잡아볼게요. 7cm,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 라인을, 잠시만요. 여기가, 자, 이렇게 주머니가 지금 조금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많이. 자, 18cm를 제가 잡을게요. 여기서 18cm 잡고, 자, 여기 주머니 포인트 요 위치에서, 자, 3cm. 여기에서 3cm 이동하셔서, 자, 얘랑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지금 얘랑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직선이어도 상관없거든요. 여기는 직선으로 해야겠네. 여기 늘어날 수 있어서 직선으로 하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가면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여기 3cm. 자, 내려온 데에서, 아, 잠깐만요. 지금 이 선, 네, 맞네요. 자, 요 선이거든요. 선. 자, 여기에서 2.5cm고요. 지금 여기 체중 넓어진 데가, 지금 여기가 7.8cm고요. 여기 위치는, 자, 9cm가량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7.8, 여기는 9cm, 여기서부터 여기는 9cm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주머니 길이는 18cm로 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골선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판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뒷판은 앞판을 복수하겠습니다. 옆선.
여기 둘레선까지 직선. 자, 4cm 내려온 허치 라인입니다. 자, 올레선 0.5cm 올라온 선. 그다음에 앞중심. 이거는 5cm 올라온 선이고요. 그다음에 주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뒷판은 여기는 1cm 무조건 키우시고 자, 여기는 1.2cm 밑으로 내리세요. 1.2cm, 그 다음에, 자, 여기 1cm, 여기 2cm, 1, 여기 2, 자, 두 개 연결하시고, 3.5cm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요거 재셔서 더하기 1.5cm 할게요. 자, 이게 5.4cm 정도 되고, 7cm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연결. 여기. 자, 두 개. 이렇게 연결하시고. 다음에, 자, 엉덩이 둘레. 31.5cm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얘 두시고요. 자, 이거 먼저 그릴게요. 여기 1cm 만나는데 찾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얘랑 직선. 직선으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허리 둘레선이 30.5네요. 자, 여기에서 30.5 약간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자, 허리 둘레선 2.5cm 내려놓으시고요. 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여기 하시고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자, 여기에서 5cm 이제 곡선 그리겠습니다. 5cm 올라와서 자, 여기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여기도 7cm 볼게요. 7cm 와서 자, 여기도 잠깐만요. 라인이 거의 직선으로 나오겠네요. 이쪽은 거의 잠시만요. 여기 위에 1cm만 줄일게요. 6cm로 여기가 너무 직선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살짝 줄여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위쪽은 고무줄 놓으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 상으로는 앞판이 조금 더 중심 쪽으로 좀 나오고 뒷판은 많이 얘보다 조금 폭이 좁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래도 옆선에서 뒷판은 앞뒤 중심에서 잘 안 보이는데 앞판은 앞 중심에서 얘가 조금 보이거든요. 제가 얘랑 붙여놓고 얘가 수정을 해야 되면 제가 수정을 조금 할게요. 근데 지금 샘플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굳이 줄일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거를 이제 잘라서 볼게요. 자, 절개선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요거. 들어간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라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앞판. 여기. 이렇게고요. 입니다. 이거 잘라야 되고 이렇게. 자, 일단 제가 이거만 잘라서 진행할게요. 이거를 하나가 이렇게 뒤집혀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옆선이 이렇게 해서 붙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자, 이걸 붙일게요. 이게 지금 앞판입니다. 자, 옆선을 붙여주세요. 엉덩이 둘레선까지는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고무줄이라서 여기 2cm 정도가 제가 띄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고무줄이니까 그냥 쓰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 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냥 써도 되면 쓰시면 되고요. 수정을 해야 되면 여기를 치거나 안 그러면 더 여기를 크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몸판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몸판도 같이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잘랐으면 자른 거를 여기다 붙이시면 되고요. 여기를 키웠으면 키운 만큼 얘를 잘라내셔야지 둘레가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행히 그냥 써도 되거든요. 사이즈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인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요 크기가 저는 샘플하고 적당하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저하고 틀리거나 지금 더 작거나 저하고 틀려서 더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크기에. 그래서 그거 조절 잘 하시고 요거는 요대로 그냥 제가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만 잘 잡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앞판, 뒷판 다 똑같이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